여기 이게 임수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게 정을기인데 이 미중에 있는 정화가 강한 거거든요. 얘네 집안 자체도 좋다고 봐야 돼요. 물론 여기 뭐 이모가 있고 사가 있고 그러면은 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가 치우쳐버리니까 가족 혜택을 못 입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양의 뭐 임신에 있다 그러면 괜찮은 좋은 모양이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미생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기 저 관인상생의 모양도 되고 요럴 때에 미중에 이게 정관격이긴 해도 잡기재간 같은 경우가 이 보면 좀 조잡하거든요. 이 천간으로 을이 투간되든가 묘가 와서 이걸 좀 흐트러놓든가 인이 와서 또 화부로 해가지고 또 관의 모습으로 흐트러뜨릴 때 이럴 때 이제 상관 발동이 되겠죠. 하루에도 이제 을목이 투간되는 시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고럴 때 이제 이 정관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지겠죠, 이제. 평소에는 막 명예, 체면명예 따지다가 이때 갑자기 막 불같이 막그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양은 정관격이긴 한데, 이 상관이 항상 그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돈을 딱 받는다, 이게 돈 봉투를. 그럼 그 자리에선 딱 넣어놨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세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재되어 있는 상관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진술 취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양호한 게 이거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짜졌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개수 같은 경우가 막 이런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개가 있는데, 이 격이 뚜렷한 평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검사 같은 거 많이 있고 판검사 이런 모양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요 지지에 강한 그 미토 토의 작용이 강하다. 그 임계수한테는 관으로서의 작용력인데 이런 모양일 때 관으로 매우 잘쓸수 있고 재물도 굉장히 괜찮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수 입장에서 재갈장비 같은 거예요. 월에. 대개 이 명리학을 배울 때 진술충밀 갖다가 육친적으로 같이 취급하는 때부터 좀 사주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싸가지 없는 사주 유형이라 가지고 올린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겁재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응? 그 기집애가 하여간 진짜 싸가지가 없더라고. 임신이었나? 이렇게 되면 이게 매우 강한 거죠, 상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막 들이대고 이것도 하나의 본인의 기운이고 본인의 기운이고 그 상관도 매우 강하잖아요. 근데 이걸 겁재격이라 그러고 있어. 이 공부가 짧으니까 얘 신유술 화국을 읽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상관이. 형태상은 뭐예요? 겁재 모양이죠. 그 다음에 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가 있으면은, 요거든 정관격인 모양으로 본단 말이에요. 정관의 작용을 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정관으로서 놀 때가, 진사오미 요거 한 3.5년 구간이죠. 그러니까 정관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떤 이제 신유술로 가게 되면은 신유술회자 쪽으로 가면은 관의 모양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직 직장 내에서의 어떤 본인의 그 입지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가고 그런단 말이죠. 이 기껏 그 정관님 좋고 어쩌고 해놨더니 진술충미도 얘기를 해줬는데, 예, 요런 걸 보고 이제 막그 하나의 육신으로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진술충미 같은 거에서 제대로 쓸수 있는 건 요거 하나예요. 그 나머지 이제 축이 됐던 술이 됐던 제대로 작용력이 안 되는 거고, 진 같은 경우는 진사오미 구간 대운에서 왔을 때 확실히 쓰고, 그래서 임진일주여자들이 보면은 그 제대로 된 남편 떡을 입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눈여겨보긴 했나 봐. 막그도가 임진일주여자들은 죽거나 그렇게 저기 제대로 남편 떡을 입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관찰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 실제로 임진일주 임술일주들 여자들이 안 좋아요. 임진 임술. 네, 그중에서 아까 만난 여자는 무슨 일수인데요? 이모. 이모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은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모의 인월에 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을에 이렇게 식신이 힘이 있거든. 있고 부모의 혜택을 내가 그대로 있고 요건 여기서 힘이 있지. 그러니까 상관격 모양이야 이것도. 상관격이에요? 네. 식신격인데 이 상관이 여기서 힘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을목이든 간목이든 천간에 뜨면. 그러니까 이런 걸볼 때, 힘의 저기를 갖다가 볼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식신격도 모양이지만은 상관도 매우 강한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모르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잔대 위에 이미 떠 있으니까 상관격이라도 식신격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근데 그게 그 상관도 상관인데 만약에 시 식신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날짜로 지정된 날짜로 따지면 상관격인데 보니까. 그러더라도 그게 그 기운이 시에 힘 받기 때문에 말년에 그게 식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시 식신격 보면 돼요. 격 따질 때 이제 이런 그 천간의 힘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힘 받는 거고, 을목이 있어도 힘 받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요건 요 장생하는 면이 있고 또. 이 적천순가 보면은 설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갑이 있고, 인이 있고, 해가 있고, 여기 뭐, 저기, 느낌에 따르면 매우 강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힘 받고, 여기서도 힘 받고. 요런 설명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갑이 있고, 신이 있는데, 경이 있고, 갑이 있다. 교차로 이거는 힘 받고 있죠? 여기서 힘 받고, 여기서 힘 받고. 이런 식으로 지지해서 어느 정도를 받고, 특히 월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다 봐줘야죠. 여기도 있을 때도 그렇고. 아,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수가 힘이 강한 거네. 왜냐면 지지의 신에서도 생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게 지지에서 힘 강하게 받고 있는 편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큰 죄를 취할 만한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중국에 어디 무슨 그 갑부라 그래가지고 있는 게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민의 병화가 여기 있고 이런 식이었다고. 그다음에 신이었던가. 근데 요것도 강하고 뭐 이것도 약하지 않고 강하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하여간 그 중국의 하여간 손가락에 꼽히는 갑부 모양 이런 거예요. 천간에 있는 편자라 그래도 지지해서 힘 받을 때, 요거는 저기 저 양반 저기죠. 이렇게 돼 있고. 비견이 하나, 둘, 형태상 네개 있고, 요거는 지지 있는 건그 자체로 하나의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간에서 여기서 힘 받고 있잖아요. 요런 거. 그 다음에 경금도, 여기도 힘이 있지만 여기서도 힘이 있고, 본인의 기운도 강하고, 관도 약하지 않고. 이 지지하고, 천간하고 힘 따질 때, 지지를 거의 8에서 9를 봐야 돼요. 천간은 1에서 2라고. 이렇게 의해가지고서 격을 볼때 천간에서 지지에서 힘을 받고 있냐, 천간이. 그러면 아까 같은 거, 기재 요자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관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까분다고, 그러면. 강재원 선생님, 예. 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사주를 보니까 그 사람도 아주 그냥 상관격이 그게 강하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빨이 센가 봐. 어떻게 생겼어요? 아, 근데 대운이 지금 상관대운이더라고요. 상관대운이면 한참 활동운에 와 있는 건데, 그다음이 유신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걔가 그러면 기미일주예요? 밑에 다 진술충격 받았던데. 하여간 상관 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저힘 빠지고 기운 떨어질 때나 그렇지 그 주장하는 거못 당해 그건. 아, 그니까, 이 사람, 정미, 정미. 정미생의, 박진의 정미. 정미 1이요? 네. 이건 식신상만 다 봐야 되겠는데. 그쵸. 여기가 몇, 정미. 이렇게요? 네. 아유, 이것도 마누라 두번 갈아쳤겠네, 이거. 아, 그니까 요거 보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는데, 뭐 이혼했단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뭐 이중 살림 해놓는 거죠, 왜? 얘도. 이게 보통 아니네, 얘도. 예, 그래서 저, 야, 이게 일이 보통 아니겠다. 이 갑목도 보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 보통 아니네. 그 다음에 양인이 두개 그거 봤어요. 있네. 아, 요거 양인에다가, 이게, 식상도 강하고, 이거 장난 아니네. 이 사람이 지금 정치는 하지만, 사실 이런 구조로 보면은 교육계통이나 이런 쪽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안이 원래 교육계통이란 말이에요.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재학교까지 갖고 있다고, 이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대운이 진묘인 저기 저 이런 식의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묘인 축자해 해대운에 잘 나갔네. 그럼 술대운이 오면 별볼일 없겠죠, 이제. 지금이 딱 상관되는 거예요.
상관이라 그래도 술 같은 경우 상관작용이 약해요. 본래부터 지 상관이 지시 강한 거고, 술이 오게 되면은 이제, 유대운 정도 오면 괜찮고, 근데 이제 힘 빠지고 해가지고, 걔도 뭐 다 해먹은 것 같은데, 이제. 해대운에 얘가 잘 행세한 거예요. 술대운 가면 이제 별볼일 없어지죠. 이 정일관들이 해대운 가는 사람들이 사업하잖아요. 막 주위에서 일 밀어주고 돈 많이 벌어요. 프랜차이즈도 대리점 같은 거 해가지고. 하여간 친구 중에 하나가 정해일주인데, 해대운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에어컨 대리점에서 일을 계속 밀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관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그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작아졌게 하는데 그렇게 관성이 없어서 지맘대로 그렇게 짓거리고 떠들. 이런 애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또 이빨 빠지고 그러면 이제 덜하죠, 이제. 그게 충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애들 걔 말로 못 당하죠. 누구랑 붙으면 뭐 질라 그래요. 양인 두 개나 있는데. 어쨌든 그 사오미가 다그 조우만 갖춰주면 다 괜찮은 모양인데, 미 같은 경우는 진유충무에도 굉장히 괜찮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친으로 봐서 미 하나, 진술충미 중에서 미 하나는 그냥 육친으로 봐도 돼요. 진술충미 중에서. 나머지 진 같은 경우는 진사오미 구간에 있을 때. 축하고 술은 토로 보지 말아라. 이 내용은 한 열댓 번 귀에 박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게, 육신적으로 정관이 되는데, 정관으로서의 모양을 제대로,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중의 을목이 수시로 상관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돌변해가지고 또라이 비슷하게 될지도 몰라,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다음 두 번째, 12운성으로, 12운성으로 양지가 되나요? 양지가 된다는 건 직업적으로 무슨 교육이 됐던 아니면은 뭐, 누굴 기르고 먹이고 기르는 거니까 뭐. 그런데 관련해서 직업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뭐 12운성적인 해석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락한 어떤 그런 기운에 있다는 거죠. 원로다가 미월에 임수라면은 성품적으로 굉장히 좀 온화하겠죠. 그러니까는 내저 부모 자리에 먹을 거 있고 그래 버리니까 이렇게 막 험악하게 사는 인생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사주가 이제 사오미로 치우쳐 버리면은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사오미로 치우치면서 이 여자애가 이모일주인데 얼마나 풍파를 겪었는지 40도 안된 나이 같더라고, 그때. 근데 얼굴은 진짜 이쁘장해. 근데 이른 데면 몸이 쫙 마른 게, 보통 저, 그렇게 겪은 게 아니야, 이게. 3년 투전을. 그래서 여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건 좋아야 돼. 좋은 글자가 많은데 왜 그럴까? 그럼 과다해서 안 좋다. 사오미가 많아가지고. 근데 미월이면서 수기운도 있고 금기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아주 괜찮죠. 세 번째가 타육신의 12운성인데, 타육신의 12운성 공은 웬만 저기 저 재관적으로 되게 좋은 게 많을 거예요. 경화하고 무토가 있고.
정화하고 기토가 있을 텐데, 이건 쇠지가 되죠? 기토는 관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정관이 관대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예, 임신 일주면서 만약에 저 미월이면은 아주 잘 짜여진 거죠. 어디에 해수라도 하나 있든가 자수라도 하나 있든가 해가지고 좋은 거 맞춰줄 때 맞춰주면 괜찮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을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가겠구나. 대운에서 미대운 가도 그렇고, 연운에서 사오미 대운 지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운에서도 만약에 그런 운을 지나간다면은 큰 조직과 관련해서 사업이 잘 풀리던 이럴 수가 있죠. 다만 뭐냐 하면은 대운에서 미라는 것은 미정이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확 일어나진 않으면서 꾸준하게 그냥 그 오늘 같은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하면서 그냥 좋게 이루어지는 상황 같은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기륭이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한 80점, 70점 구간 될것 같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좌표가 되겠죠. 연애 있다는 건 뭐예요? 뭐 정관의 모양을 그대로 봐서 그잘 살았던 또 명예가 있던 조상의 흔적인데 이 안일미자라는 거가 저 귀인이면서 무슨 정관이면서 뭐 정제가 돼 있다 그런 거보단 좀 격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안일미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 저유 닭띠가 갑목이다 그럼 이거는 잘 나갔던 뭐저 조상, 재물도 짱짱했던,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런 거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좀, 그, 양의 차이를, 레벨의 차이를 좀 두면 되겠어요. 월이 되면 격이 돼야 되는데, 진술충미는 잡기재간이라 그랬죠? 여기서 을목이 투간됐을 때, 그러면 이 을목이 약하지가 않거든요. 상관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관에 격을 갖추고 있는데 이 상관도 약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도 봐줘야 되고 정이 투간된 것도 봐줘야 돼. 정. 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정미월에 임일관이면 정재격으로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정재면서 정관. 그다음에 이제 기토가 투간돼 버리면 완전히 정관격이 되는 거죠. 정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이게 뺄만한 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을목이 투간되면 이게 교육, 필설, 예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술, 스포츠 같은 거. 그럴 때에 미가 미월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언론 방송으로 떠먹을 수 있잖아요. 교육계의 어떤 행정직이 됐든, 사오미니까 언론 방송이 됐든, 그런데 어떤 그 행정직 관료, 교육이 됐든, 뭐, 아니, 언론 방송이 되겠죠, 이게. 그 사오미 자체가 언론 방송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투간되어 있는 모양을 봐서 직업의 분야를 따져나가면 되겠죠, 이제. 일에는 있을 수가 없죠. 시에 미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이만목이니까 경자신축 임묘합신사 병호 정미시가 되네. 시가 좋죠 이게. 임일관이면서 정미시가 되면은 말년에 재물운 안정. 그 남자 같으면은 말년에 내실 있는 배우자 운이 되기도 하겠죠. 재물의 안정도 있겠고, 처가, 시에 있다는 건 남자 입장에서 처가가 되는 것이고,
여자 같으면은 이제 시가가 되는 거죠. 시가에 덕을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임신일주면 어떻게 돼요? 임신일주면서 정미시 되면은 이 배우자로 인한 시가댁 처가떡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운이 기운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걸 갖다 개운법으로 쓸 때 뭐라 그래요?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은 너 처가댁 그저 할머니나 아니면 그 시할머니나 시할아버지 또는 그 시댁 여기 저 가서 좀 그 뭐라 그래 저기 산소 같은 데 가서 좀 인사 좀 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 원하는 만큼의 어떤 돈이 금전 융통이 이루어지든가 그래요. 요런 글자들이 있을 때 이밀가인데 만약에 연애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본가에 가서 어떤 그 인사 좀 하고 잔디라도 깎아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개운법으로 보죠 이렇게.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면 그런 금전 융통을 이루어준다 이거지. 그다음에 자식으로 봐서는 남자 같으면 괜찮죠. 어쨌든 무토기토가 약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갑목이 있고 하는 거죠? 그럼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살면서, 자식의 죽음을 한번 볼 수가 있다, 이거지. 네, 그런 육신적인 거, 따져주면 되죠. 이 시에 대해서 자식은 따지고, 재물은 따지고, 배우자은 따지는 그 이유는 뭐예요? 말년에 50대 중후반부터는 말년으로 볼 텐데 그때 볼게 재물은 하고 자식은 하고 볼 게 더 있어요. 배우자는 그 전에 죽을 수 있을 거고 새롭게 또 어떤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 시에서. 말년에 내가 명예를 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재물 활동에 열중할 것인가 뭐 그런 거 따져가지고 이제 보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좌표법에만 이 글자 하나하나의 성분만 파악돼 버리면은 글자 하나 가지고 말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12운동 대입해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옛날에 식신이 육신막 배우고 해석하려고 할 때, 시에 식신이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연애 있으면 저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 사람은 요시가 패야 되나? 연월에 있을 때? 월에 있으면 격이니까 그렇고, 일에 있는 것도 식신이면 저것도 요시가 패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 개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때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 처음에 이제 막 배우고 나서 한참 본인이 해석하려고 할 때, 각 그 연월일시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막 헷갈려요. 좌표법 같은 경우는 진짜 해석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년도. 유년도에서 대운에서 미대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미라는 게 미정이고, 계절적으로 봐서는 5월하고 미월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5월, 미월은 신월이나 6월에 어떤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자연운동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이루어지는 현상은 뭘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상의 운이에요. 아니면 이때 뭔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미월 달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어떤 확정적인 재관이나 이게, 나한테 어떤 그 확정적으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과정상의 운으로 봐야 된다, 이 과정상. 이게 만약에 5월 달에 혜택을 많이 받다가 미월 달에 왔으면 5대운에 좋다가 미대운 넘어왔다는 것은 미대운에서 신대운으로 갈 때,
안 좋아지기 위한 과정상의 운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럴 때 가서 이 역학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돼요? 비중 축소하고 사업하는 사람 뭔가 좀 줄이고 해야 되겠죠. 신대운에 안 좋았던 사람은 미대운이라는 것은 오대운에 확 좋아지기 위한 과정의 운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라는 것이 연애에서 와가지고 연애에서 와가지고도 그렇지만은 이 일진으로 볼 때도 묘일이나 미일 같은 경우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잘 이행이 안 된다고 보란 말이죠. 아직 미정이다. 한두 번에 더 그 다음에 약속을 통해서 다시 정립이 되던가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오시나 사시 해란 얘기예요. 뭔가 명확히 한다 그런 거거든 그게. 대부분 그 시간에 결혼 많이 했잖아요. 미시에 하지 말라 이게 미시. 그러니까 11시 중간 것 같은데. 되게 5시 정도. 미시 신시도 하고 막 그러죠. 요즘 뭐 밤에도 저녁때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미라는 것은 그런 과정상의 운으로 쉽게 바꿀 형편은 아닌데 신대운으로 넘어가거나 오대운으로 갈 때 넘어갈 때의 과정상에 좋아지려면 좋아지기 위한 안 좋아지려면 안 좋아지기 위한 그런 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연운에서 보면은 사오미 구간이 다 괜찮죠. 직장인이고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따 이럴 때 승진사 재물조로 좋아지는 일 그런 게 사오미 운에 그냥 같이 묶어서 봐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시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별로죠. 신 하나 별로. 그 다음에 유는 또 괜찮죠. 술까지도 뭐냐면 정화 기토가 이때는 장생 욕지 관대 걸록 재왕 이렇게 되니까 기토나 정화를 쓴 사람은 이때까지 괜찮죠. 근데 편제나 평광이다 그러면 인묘 신부터 좋아지죠. 물론 무토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장생의 작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편제 병화를 쓴 사람이라면 인묘 진부터 해가지고 술령까지 그래도 어떤 그 재물로서는 써먹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럴 때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구간이 신 같은 거죠. 이럴 때 뭐냐면은 사주에 인성인 사람 이럴 때 문서를 잡는데 부담스러운 문서를 잡아가지고 이것이 해자축까지 상당히 나를 갖다 괴롭히는 그런 금전상의 묶이는 작용을 가기 쉽다 이거죠. 이게 보면은 그 폭탄 같은 연도가 하나 딱 있어. 잘 해오다가 어떤 문서를 딱 잘못 잡아가지고 그거 발목 잡혀가지고 10년간 고생해. 나중에 돈은 되긴 되는데 10년간 막 마음고생하는 거지 이제. 주식 한번 잘못 사가지고서 몇 년간 하락해봐. 나중에 한 서너 배 올라도.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야 주식은 기다리면 되는구나를 알게 돼. 그런 걸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하는 그 뭐라 그래요, 기본기를 갖춘 거야 이제. 유년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남녀간의 운이죠. 예, 남자는 안 좋겠죠.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예, 이거를 볼 때 왜 저 인호술 남녀 구분할 때 이렇게 해놓고서 그
그러니까 인오술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같으면은 남녀가 있을 때 여자 같으면은 이거는 좋게 쓰고 남자 같으면 완전히 저 안 좋게 쓰죠. 그 다음에 해묘미 같은 경우는 목 기운이니까는 좀 좋게 쓰는데 인오술보단 덜하다 이거고 여자 같으면은 아니, 남자 반대로 됐네 남녀가 이런. 동그라미 여기는 그냥 세모 여기는 수의 기운이 강한 거죠. 남자가 동그라미 두 개, 여자는 이렇게 사유축 같은 경우는 남자는 동그라미, 여자는 세모 이런 식으로. 이게 연운에서는 별로 실감 못해요. 대운에서 이제 이 하나에 빠지면 10년간을 가니까. 이때 본인들이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운을 볼 때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사주 해석 하다 보면은, 요런 구간에 빠져가지고, 네가 못 살았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잘 살았나 하면 아주 잘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고 주위 여건이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버린다고. 그런 그 남녀 이 운을 따질 때, 그 여자 같으면은 이런 운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편하게 살아왔다고 느껴요. 재물적으로 술대운 같은 때가 임수가 술대운 지나가면은 뭐 이게 좋아요. 근데 본인은 하여간 누가 도와주든 해가지고 편하게 살았다고 느끼고, 남자 같으면은 진짜 이거 완전히 죽을 맛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이해를 하려면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안 돼. 요럴 때 뭐 남자가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모인 것도 없고 그냥 뭐 여기저기 저 뭐 쓰고 다닌 것도 있고 굉장히 일은 엄청나게 바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다 보니까 돈은 번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그 진짜 재밌게 살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연운에서 파악해서는 이해가 안 돼. 지나고 나서 한 20, 30년 정도 지났을 때 본인이 회상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이런 거에서 오더라. 역시 음양이 잘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여자가 돈을 벌었어. 뭐 유흥업도 하면서 돈은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 2천만 원 벌었다고 쳐요. 여자가 밤일하고 겨울이고 추운데 그거 해서 벌었다 그러면은 그 기억 속에는 그 춥고 뭔가 나하고는 뭐 맞지 않는 그런 거 하면 더 벌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았는데 그 기억을 생각할 때 남들이 보면 야 그렇게 벌었으면 됐지 그런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남자 같으면은 그때 재밌게 나는 버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남녀 하나 차이에서 그 심리적으로 저 그런 걸 이해하지 않아서는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런 거 이해 못 돼가지고 너는 야 이것이 저 벌은 돈 버는 놈이 더 그러네 이 새끼 뭐 돈 많이 벌었으면 지랄이야 이런다고. 근데 본인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